네, 지금부터는요, 네, 염태영 수원시장님 모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당원 여러분들, 권리당원 여러분들, 대의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제가 대신 여쭤보고, 사실 우리 염태영 수원시장님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쵸? 이름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정치, 어떤 정치인지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맞습니다.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큰 정치 하시라고 제가 급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예, 우리 노종열 방송인님은 우리 염태영 시장님 잘 아시나요? 잘 알고 존경하고 이번에 후보들 각 분들마다 장점이 계시지만 제가 경기도 1360만 예. 홍보대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장님. 진짜. 예. 근데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120만에 해당하는 거의 10분의 1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광역 포함해서도 역시 굉장히 큰 단체라서, 예, 우리 늘 국민들이 3선까지 우리 시민들이 찍어주셨고,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 협의회장도 역임을 하셔서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가는 길을 온몸으로 지금 실천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아유, 많이 조사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다 알아요. 조사가 아니라. 네. 우리 시장님 방송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까지 이게 지금 현장에 와서 올라오는 시청자들의 지금 반응이고요. 지금 저희 오늘 방송하는 거 보시면서 밖에서 어떠셨어요? 아주 사벌어요? 아니요. 우선 유쾌하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내공이 깊죠? 그리고 또 정말 속 시원한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네네네. 지켜보는 내내 흐뭇했어요. 좋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바로 시간 한 40분 정도 있습니다. 시장님 시간 어떠세요? 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저희가 조금 더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180석의 거대 여당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수원시장은 3선 지금 삼선입니다. 연임 도전해갖고 다 성공하셨네요. 제가 맨 처음에 2006년도에 첫 출전해서 낙방한 사람입니다. 아, 그 처음에는 이후에 쭉 낙방한. 예, 됐는데. 그러니까 2005년도 청와대 비서관 하다가 2006년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아무도 안 나갈 때 비서관 중에서는 저 혼자 나갔고요. 수원시장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2005년에 청와대 출신이면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제가 이따가 아, 물어보고요. 그래요? 먼저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갖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는데 수원은 괜찮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금까지 8월 대비를 하고 1일부터 지금까지 200mm 좀 계십니까? 넘게 왔는데요. 어제 그저께 새벽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그 침수된 집이 좀 있고 지하도 하나가 침수됐는데 물론 즉시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 뺐고 그리고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이제 만전에 생각하고요. 대비를 하고 있죠. 지금 공무원 비상대기 하고 그러고 예, 매일 밤 전체 공무원의 5분의 1 정도가 항상 비상대기 하면서 날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수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든든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수원은 비교적 자연재해 재난에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만반의 태세를 갖고 있고요. 저도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비상 상황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한 20mm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오늘 내일 사이에 비가 좀 옵니다만 저희는 비상 대기하고 또 즉시 출동 대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든든하다. 염태영 시장님은 일은 잘하신다. 근데 오늘은 검증하는 자리니까요. 저희가 편하게 물어봐도 때로는 조금 곤란한 질문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초단체장이시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왜 도전하시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민주당이 건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튼튼해서 2022년 대선에서도 정권 재창출에 선봉에 서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 풀뿌리 정치인 전체를 대변하는 중앙당의 플랫폼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저에게 부여해줘서 제가 그렇게 출전하게 됐고요. 이런 흐름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가 한 30년 진행되는 동안 2015년에도 도전했었고 2018년에도 도전했었거든요. 앞에 두 번의 경우가 실패했지만 공감대를 넓히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입니다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처음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수원시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도 뭐 도전하신 적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최고위원에 도전한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자치단체장 중에서 중앙당에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2015년에 인천 남구청장 지금은 미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아, 박우석 전 예, 박우석 구청장님이 출전을 하셨었고요. 그때 대의원 전체 투표에서 1위를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네. 그리고 두 번째 2018년 논산의 황명선 시장이 출전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세 번째라는 거고 저는 첫 번째지만 그분들 다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초 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최고위원 도전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그 기초 단체장들도 조직이 있죠. 물론 조직이 있지만 지역에 있죠. 대부분 국회의원들 무슨 선거나 이런 데 어떤 같이 좀 협조를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직접 도전을 하시는 건데 불리하다는 소리도 있어요. 예. 예. 그럼 전략은 있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상시적으로 같이 모여 계시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건실을 하고 네. 견고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지역위원장 입장에서 대의원들을 선임해서 추천을 해놓는 입장인데 반해서 이제 자치단체장은 그 위치가 아니죠. 또 국회의원은 초선만 돼도 전국적 지명도를 갖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저같이 큰 도시에 삼선을 하더라도 전국적 지명도를 갖기가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조건으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이번에 달라진 것은 이제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실패했던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당원들의 또 그에 대한 충분한 이제는 이해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그 현장의 목소리가 그 정당, 중앙당에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중앙당도 또 개혁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또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예. 만나시고 예. 임종석 특보 이름이 어렵습니다. 경제문화협력 재단의 이사장. 예, 지금 이제 그 위치에 있을 때 우리 특보도 알고 계시지만 그렇죠. 만나서 어떤 말씀 나누셨고 제가 보는 염태영 시장님은 120만 정말 큰 기초라기보다는 거의 광역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큰 단체 3연속 예. 리더를 하셔서 수원 시민들의 신망이 되게 높으시고 예.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온몸으로 체화하신 분이고 예. 환경운동가이기도 하셔서 예.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도 예. 되게 존경했던 분인데 이번에 뭐 두 분 떨어지셨지만 이 여덟 분 안에 든 것도 사실은 까보니까 그런 거지 아까 이총수가 말한 대로 기초 장이 1차 통과하기도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분위기 바뀌었다는 것은 3세번 말고도 어떤 것이 권리당원, 대의원,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좀 어필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선 우리 시의 규모가 크니까 알려지는 율도 좀 달랐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 때 질본도 참 잘했지만 그것은 이제 절체적인 전략을 짜는 데라면 전투는 다 현장에서 일어나거든요.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선도적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그 K-방역에 네. 다 쌓여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K-방역이 그렇게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된 거죠. 네. 이를테면 드라이브스루 그 기초지방정부가 처음에 한 거죠. 네. 또 재난지원금도 제일 먼저 기초정부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그 해고 없는 도시 임대료 인하 운동 또 그 생활치료시설 네. 또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안심귀가 서비스 이런 것이 다 전투에서 지역 사령관들이 지휘하는 가운데 만든 사례들이 전국화된 거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야 지방정부 보면서 지방정부가 곧 내가 만나는 시장이 곧 민주당이고 내가 만나는 시장이 곧 국가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한다. 이런 것으로 평가가 많이 바뀌었어요. 살아있는 생활민주주의가 그렇죠. 어필하고 있다. 그런 것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제 최고위원도 도전해서 민주당도 보다 건강해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또 지방정부에서 만든 이 내공들이 같이 좀 반영되면 좋겠다는 것이 설득력, 공감대를 넓힌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앞에 던져두고 못 여쭤봤는데 잠깐만이라도 예. 김경수 도지사님이나 임종성 특보 예. 그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 예. 이사장님과 어떤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만 예. 사실은 이제 김경수 지사님하고는 참여정부 때 같은 비서관대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전부터 잘 알았고요. 그분이 김해 내려가서 국회의원 하기 전부터 어려울 때마다 같이 마음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경남에서 지금 이제 지구당 개편대 대의원 대회 또 합동연설회를 하게 되니까 내려갔을 때 그 잠깐
그 들려서 인사 나누자고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예. 그랬더니 갔더니 뭐 저한테 충분히 격려하시면서 지방정부의 사정 그 꼭 좀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그 중요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덕담도 격려도 해주셨고 임종석 그 경문협이라고 경협해서 예, 얘기하는데 예. 경문협 이사장님은 지금 이제 남북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뚫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못하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일에 이제 지방정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예. 이것에 새로운 그렇죠. 방식을 만들겠다고 나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들과 북한의 도시들과 연결해서 민간 또 인도 쪽 차원의 교류를 지방정부들이 먼저 할 수 있게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 와서 협약을 하시고 이것을 같이 하게 됐는데 지금 전국의 도시들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질문이었고요. 네. 정치인들 분들 중에 누구랑 가장 친하십니까? 지금 진짜 친하신 분 한 명만 되신다면? 우리 저기에 그 김진표, 박강원, 그 김영진, 백혜련, 와. 김승원 우리 지역에 다섯 분이시죠? 5명인데. 다섯 분. 예, 김진표 얘기하면 여기서는 그냥 만한 그래. 아니 우리 지역에 계신 또 이 중에서 예. 네. 그리고 그 우리 같이 운동했던 김영배. 그러지 말고 뭐 대학 때부터 나랑 인연이 있거나 지금 정치인 중에 친하신 분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김영배, 의원도, 민영배, 이해식, 김성환 이런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아 거기 수원 청와대 정치, 비서관 출신들 예. 주로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고 예. 또 오래전부터 저하고 그 자치분권 운동할 때 늘 앞장서셨던 분이 김두관 예. 예. 의원님 아. 이런 분들이 같이 쭉 해오셨죠. 그쪽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김진표는 수원시 국회의원이라서 이런 거죠. 다섯 명이나 있습니다. 무려. 예. 무려 그쪽에 박강원 의원님뿐만 아니라 수원 의원님들을 말씀드리신 거고 제 질문이 짓궂었어요. 그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을 했었는데 비서관이요. 예. 어떤 비서관을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이 몇 분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정부혁신 지방국권비서관도 있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비서관도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 대책 비서관도 있고 또 저처럼 지속가능 발전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비서관 그 중에 제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담당 비서관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서실장 하시고 계실 때 그 전이었습니다. 그 전이고 뭐 시민사회 수석이나 뭐 이쪽으로 반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사회 수석하셨고요, 그 시민사회 수석하셨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민정수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비서관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전국적인 환경 사안이 많이 불거져서 그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환경비서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예. 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 환경 쪽의 정책을 만들었던 절대로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2005년 연초에 들어갔는데 1년 2개월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이제 열린우리당 지방선거에 수원시장 출마하라 하셔서 예. 그때는 낙선을 하신 거죠. 그때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기억나는 인연 있으세요? 예,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그 인수위 때 저를 불러서 네. 예, 일을 하도록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 들어갈 때는 참여정부가 그 지율수님 100일 당시 인수위원회 때 불렀으면 핵심이 진짜 믿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새만금 그 방조제 막는 네. 거. 또 경인호나 뭐 한탄강 때 이런 걸로 환경 사안이 아주 불거져갖고 예. 환경 단체하고 굉장히 격돌을 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환경 단체 운동을 했지만 인수위 때도 정책을 만들고 그랬으니까 절도로 들어와서 일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님을 만나러 했고 그러면 앞으로 정책의 방향 중에 지속가능 발전 관점에서 환경 쪽에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죠. 뭘 하시던가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워낙 환경 사안들이 시급해서. 역할 잘하라고 그렇게 심실어 주겠다고 그러셨죠. 염태영 시장님이 보시는 노무현 하면 생각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게 있었어요? 아, 참 그 너무 소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시다 그럴까? 그리고 그 분이 갖고 있는 것이 사람에게 다가갈 때 참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그야말로 놀이개감으로 삼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가 이제. 예. 근데 그분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언론이 만들어진 그리고 기존에 봐왔던 관료적인 그런 발상으로 보는 거였죠. 근데 그분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참모습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2006년도에 이제 시장에 나가느냐고 이제 청와대는 떠났지만 네.
퇴임하는 날 같이 봉화로 내려가는 밀양까지 가는 기차 귀향 열차를 타고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주 찾아뵙고 제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서 생태 건축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이런 거에 대한 책도 드리고 논의도 하고 그러는데 같이 모내기도 하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찾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수사받고 그런 것 때문에 피해볼까봐 예, 제가 사람들 피해볼까봐 제가 어떻게든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러신 거예요. 그때 제가 언뜻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 이렇게 자존심 센 분이 혹시 저러다가 그 너무 안 좋은 생각하신 예,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참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바로 내려갔다 비가 억수로 오는데 다시 올라와서 수원역 앞에서 시민분향소 차리고 상주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화장하는 걸 벽지에서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래서 봉화마을에 연락드려서 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수원에 있는 화장장이 최신의 화장실이 좋은 게 있는데 왜 거기 이용하냐고 건의드렸고 그 이후에 장례위원장하는 이해찬 예. 당시 그 장례위원장님께서 와보시고 수원으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수원 시민들과 노사모와 아, 그래서 함께. 수원에서 화장을 하셨군요. 예. 아, 그래서 아,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있네요. 거기서 화장을 할 때 우리가 노란 풍선과 로렛 리본으로 화장장과 그 입구키를 다 장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못내 아쉬워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선금으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화장장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를 걸린 겁니다. 그게 이제 봉화마을 외에 영태국 하신 거구나. 봉화마을 외에 다른 도시에 있는 유일한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비고 우리 시민들이 만든 거고 시장인체가 전 몰랐습니다. 모든 보수 단체 강력한 그 아주 항의를 받으면서 예, 받으면서도 꿋꿋이 해낸 건데 이제 재작년에 그 아드님이 오셔서 같이 노건호 예 그 우리 시민들과 함께 추모 행사를 해주셨어요. 진짜 수원 노사모님들의 그 열정과 지지 예, 예. 또 우리 염 시장님은 진짜 노무현 맨이거든요. 네. 제가 옆에서 뵙고 마음으로서 그래서. 끝까지 가시는 길 뭐든지 좀 해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네.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당연히 있었겠죠. 예. 당연히 청와대에서 같이 통화하시고 예. 우리 시장님 보시는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는 같은 비서들이었지만 어떤 분이세요? 우리 시장님 보시면. 진중하신 분이시죠. 그래요. 그리고 늘 점잖으셨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근중한 그런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근데 잔정이 또 있으셨어요. 맞아요. 그, 잔정 있어요. 예, 그 이후에 사실은 당 대표할 때 제가 모실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우선 2015년에 예, 당 대표했을 때. 예, 예, 제가 그때 이제 전국 시장구청장협회 지금 대표회장이면 그때는 사무총장이었는데 다수가 저쪽 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무총장 하는 게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대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때 양당 대표 모아놓고 그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들 모임에서 그 양당 대표 그 한 분씩 모셔놓고 토크할 예. 때 제가 그분 모셔서 예상 질문과 답변에 대한 연습하고 또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 되셨을 때 이제 자치분권, 지방행정 이런 거에 대한 또 참모 역할을 톡톡히 하셨군요. 예, 프라이빗 레슨이랄까 뭐 이런 자문을 해드리고 늘 그랬었죠. 사실 저는 염태영 시장님과 인연이 있어요. 근데 염태영 시장님이 기억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염태영 시장님이 지자체장들 광화문 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인가요? 그렇죠. 네.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도 있었고 수원시장, 성남시장, 화성시장 셋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카메라를 들고 갔죠. 저는 기억을 하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죠. 4.13 2016년도 선거 끝나고 민주당이 그래도 선전을 했 또 수원에서는 다섯 석 전부 다 예. 민주당이 압승하고 그러니까 그 핵심적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지방재정 탄압했어요. 개편이라고 해서 조세를 방법을 바꿔가지고 우리 돈을 한 천억씩 뺏어가는 일을 그때 기가 막힌 짓을 했어요. 단식장에 문재인 그 당시에 당대표가 오셨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때 우리 시장님을 찍으러 간 건 아니고 문재인 그 당시에 당대표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의 한 퍼즐로 저는 그렇죠. 예, 기억을 봤었습니다. 제가 예. 여쭤볼게요 예. 시장님 송기인 신부님이라고 예, 예. 언론에 가끔 예.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멘토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예. 이 송기인 신부님이 우리 염태영 시장님 응원한다고 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그 송기인 신부님은 우리 시민사회가 또 민주화 운동 그룹에서 아주 존경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시골에 조용히 이제 은과다 은과하시는 생활을 하시는데 부마항쟁 기념사업에 이제 이사장도 하시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늘 존경에 마지 않는데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그 몇 분께 정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제 심정과 또 이런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또 저한테 조언해 줄 건 없는지 예.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우리 저 참여정부의 그 대통령님의 여사님 권 여사님도 찾아뵙고 송기인 신부님도 찾아뵙고 이런 과정 중에 송기인 신부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고 또 그 이후에 출판 기념일 기획하고 있을 때 격려사도 보내주셨고 예. 그러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고요. 지금도 우리 운동계에서 그래도 존경하는 그 어른으로 이렇게 모시기 그럼요. 때문에 제가 그분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찾아가 뵙는데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질문을 예. 하면요. 여기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 예.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정하고 어떻게 보면 최고 의결 기구죠. 예. 많은 지금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지만 잘하는 점도 있지만 예. 개혁에 조금 더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예. 그동안 20대 국회를 바라봤을 때 미래통합당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회에서 어떤 의석수가 그 당시에는 압도적이지 예. 않았기 때문에 매번 국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파행되고 입법들이 제대로 통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검찰개혁 예. 지금은 상당히 진전이 있죠. 예.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있고 그러는데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언론 거기에 국회 예. 굉장히 개혁을 많이 예. 밀어붙여라. 그래서 180석 줬다. 예.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본인의 성향은 검찰은 어떤 식으로 좀 개혁이 돼야 될 것 같고 언론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국회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 이 얘기가 저는 사실 제일 듣고 예,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2014년인가요? 그 2012년 그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우리가 그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 예, 취임하시고 예, 2017년 대통령 예, 그 말에 비중을 대통령은 2002년 예, 2년에 되고 2004년에 그 총선을 치릅니다. 네. 그때 탄핵이 있었고요. 예, 탄핵 직후에 치러서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예, 압승을 했는데 그때 그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갖고도 우리가 오히려 그때 제대로 과반 이상을 줬는데 예, 핵심적 정책 사안들을 드라이브 해가지 못하고 네. 또 우리 안에서 목소리가 제각각 나오면서 자중질환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개혁에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정말 정권까지 뺏기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것 하나하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권력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영원히 잊으면 안 될 그 우리의 언제까지든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기준이 돼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180석을 몰아줬잖아요. 저는 이때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그런 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엄중한 경계심을 갖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 이를테면 뭐가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오만으로 비춰진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자세로 언론에서 그렇게 요구를 독재라 하죠. 그러죠. 예, 독재라고 하죠. 주춤거리면 안 되죠. 이건 떠들 것도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실력과 국민들이 모아준 그 의석 갖고 하나하나 탁탁 지금 그 개혁을 초기화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탁탁 쳤네요. 그럼요. 지금 그래서 올해 안에 적어도 개혁 입법이라 할 수 있는 건 다 완수시켜 놓는 그런 정도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 주춤하는 것은 그 우리가 국민들이 맡겨준 180석의 의미를 우리가 저버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중쩡한 타협, 그 뭐 또 협치 이런 거 얘기하다가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에서 일부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현재 최고위원 도전하신 분 중에서는 그래도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민과의 그 약속이 오만인가요? 국민한테 약속 그렇게 그렇죠,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신뢰를 하고 국민들이 밀어줬는데 그거는 저는 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길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야당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와요. 판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 목리를 부르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협치는 국민하고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야당이 그냥 우리가 진정성 갖고 가면 얘기가 통하고 그러면
좀 더 얘기를 그렇죠. 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말씀이 참 좋네요. 네,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국민과의 협치를 하겠다. 네, 늘 저희가 기다렸던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개혁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갖고 저렇게 작은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국민의 힘이 민주당에게 줬다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욕할 거예요. 저렇게 해도 욕할 겁니다. 예. 뭐 그들의 목소리, 미래통합당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라고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닌데 욕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을까요? 예. 그뿐만 아니라 제도화된 언론 중에 대부분이 이상한 경향에 빠져 있어요. 이전부터 아주 우려되는 게 양비론 쪽 시각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들은 그런 것에 그 일종의 어중쩡하거나 기계적인 중립 또 균형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보다 분명한 자기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어줍잖게 하는 것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네. 이게 옳고 그름 게 아니라 아 이것은 네 입장도 이렇고 네 입장도 옳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걱정이자 가장 관건이 예. 이번에 염시장님은 아니지만 앞서 두 분의 기초 자체 단체장님이 예, 나섰다가 예. 이제 낙선하셨는데 예.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무려 120만의 3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내에 무려 5명의 국회의원이 있을 정도로 예. 25만 평균 정도의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120만이라는 이 커다란 민주 단체의 대표로 세 번이 역임되셨는데 예. 아직도 중앙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초 혹은 광역 지자체장들이 실력 발휘를 못했어요. 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양양자윤이 여성 목소리 하나 정해진 것처럼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 중에 헌법 정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지방 분권이고 지방 자치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저는 그 몫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러기에는 본선 진출력이 너무 강해지니 예. 지금 거의 2대 1에 가깝잖아요. 예. 1차는 통과하셨지만 2차에는 이렇게 가치와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과 대의원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중앙정치 위제 패러다임에 아직도 몰두가 돼 있어서 예. 아 이번에는 아쉽지만 중앙정치 출신들로 해보자 이런 기존의 그 관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걸 어떻게 남은 29일까지 타파하실 겁니까? 예. 잠깐 제가 중요한 질문을 했으니까 이거부터 대답해 주세요. 검찰, 언론, 국회 이거는 가장 당원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 노정현 선배님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찰개혁 어떤 것부터 하셔야 되고 언론개혁 어떤 거에 주안점을 맞추실 거고 국회개혁 어떤 거 요거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예. 하고 우선, 그다음에 대답을 예, 해 주십시오. 우리 이PD님 말씀 네. 먼저 하면 검찰 개혁은 지금 일단 공수처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공수처의 추천 기구를 이번에 이제 그 법을 바꿔서 예. 통과시키고 그로 인해서 공수처장을 선임을 해서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1단계는 일단은 그 지금 드러난 몇 가지는 우선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저는 모든 것이 권력이 한 데 모이면 결국은 저런 모습이 벌어지니까 네. 가급적 분권과 분산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중앙 권력을 분산, 분권시키는 것이 지방 분권이듯이 네. 검찰도 이제 검찰권과 공수처로 이렇게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더 나가면 그 다음 단계로 검찰은 수사만 하는 아니, 기소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게 최종적인 검찰 개혁의 목표가 아닐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모든 권력 기관은 유권자, 주권자의 통제를 받는 그 안에서 움직여야지 민족 원리가 작동되는 예, 겁니다. 통제,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검찰청장이죠. 총장이라는 게 이상한데 검찰청장도 지역별로 주민들이 뽑을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검찰청장 직선제. 그것이 지방분권입니다. 미국, 유럽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것까지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중앙 권력의 검찰만이 아니라 지방으로 나눠줘야지 1차적으로 그 너무 비대하게 크고 중앙에서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권력이 비대해지고 그 기소독점으로 완전히 그 모든 국민의 주권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통치자가 그래도 다 주권자의 통제를 받는데 거긴 주권자의 통제를 전혀 안 받는 예. 그런 조직이 돼 있잖아요. 그걸 주권자의 통제하에 놓게 하는 것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저는 검찰 개혁의 또 장기적인 플랜까지를 같이 마련 멀리 보면 검찰 개혁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예. 예. 그렇게 된다 예.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검찰이 하는 작년 조국 장관 수사부터 현재의 검찰 윤석열 총장의 모습을 보시면서
편하게 말씀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집요하게 할 때 언론에서 또 우리가 그 전까지 신뢰했던 몇 언론에서도 계속 그것을 갖고 문제제기 할 때 저는 돈 없는 조선일보 한경호 그 이것을 저 너무 안타깝게 내 생각은 저렇지 않은데 왜 모든 언론이 저렇게 미칠까 했는데 우리가 촛불 들고 밖에 나가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정말 짜릿했어요. 아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내 생각이 틀린 건가 맞아요. 그랬다가 나와 보니까 이게 엄청난 수였던 거예요. 이게 이심전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검찰 권력의 그야말로 이제 그 무지막지한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이제 최소한의 국민적 그 저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때부터 희망을 봤습니다. 그 저항을 여기 개혁국민운동부에서 그렇죠. 예, 저는 그게 너무 그때 서초동에서 그날 밤에 사실 그 전까지 너무 속이 답답했다가 풀어진 그걸 풀면서 우리끼리 그 아 이제 희망을 볼 수 있겠다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을. 어쨌든 이후에 검찰 개혁은 지금 드러난 것만 갖고도 하나하나 해결하려 가는 네. 과정 중에 국민들이 아 이래서 한 것으로 다 바꿔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검찰 문제도 문제지만 그 조국 장관님과 여태까지 윤석열 사단에서 했던 행위는 언론의 지원 사격을 받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을 거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언론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검찰과 언론은 동일시에 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검찰 개혁과 동시에 언론 개혁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염태영 시장님은 언론 어떤 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 제가 믿고 봤던 그 메이저 언론 중에도 그전에는 저희가 촛불혁명을 같이 했던 많은 언론들을 봤는데 조국 장관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였어요. 네. 그 왜 그러냐? 그리고서 우리끼리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국민의 마음이 이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봤냐 그랬더니 검찰은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까지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일반 시각 위에 있지 않고 권력기관의 주위의 언론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언론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그 일종의 기반할 수 있는 언론이라는 건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많이 국민들이 그 지지하고 또 의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네. 그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데는 그렇게 가더라도 네. 저희로서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호응과 지지 속에서 클 수 있는 언론이라는 게 대안의 언론이 분명히 지금은 자리 잡았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환경이 되면 될수록 그거는 그들의 자충수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이렇게 짬짬이 했던 지금 요번에 이제 검언 유착이라고 뭐 이렇게 포장된 이것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또 그 고리를 깨어나가면 언론도 스스로 일정 부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 그런 가운데 국민들의 심판들이 또 있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수원 시장을 3선 정도 계승을 하고 예. 계시는데 분명히 언론에 대해서 좀 억울한 기사들이 염태영 시장님한테 나온 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많죠.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런 걸 왜 물어보냐면 당연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언론이 아 이거는 악의적으로 썼구나 하는 기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자체 기초단체장이다 보니까 예. 분명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을 거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조국 장관님이 견뎌주신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지금 물론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면서 반격에 나섰지만 염태영 시장님은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예. 악의적인? 2013년에 네. 우리 지역에서 아로권이라는 게 터집니다. 아 이석기? 예. 예, 예. 그때 이제 그 모든 주요 언론에서 수원시장이 아로 조직에 60매독의 돈을 줬다. 이야, 그러니까 악의적인 가짜기사. 예, 이적 단체한테 제가 막 돈을 준 그런. 그래서 시장으로. 수원에서 그게 터졌다. 네. 그런 식으로. 그 이제 경기 남부권의 네. 조직이었는데 네. 제가 있는 우리 시의 기관에 두 명이 하나는 그러니까 그 아로권의 주 핵심이고 하나는 이것을 밀고를 한 그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두 기관장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단체에 돈을 막 준 걸로 언론에서 있는 대로 안 봐도 조선일보겠네요. 붉은 네. 글씨로 빡빡 박아서 나오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염세영 시장이 곧 소환되고 구속된다. 다 선거 1년도 채 안 남겨놓은 네. 시점에서 그랬죠. 네. 악의적인 예 정말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다 조직이 불려가고 자료도 불려가는데 시장하고 연결된 게 없잖아요. 네. 특히 그때 이명박 정부 말기 그렇죠. 박근혜 정부였네요. 아니요, 이명박 정부 말기였죠. 예, 말기였죠. 2013년이면 박근혜 정부죠. 2013년. 예. 그럼 박근혜 정부죠. 예. 박근혜 정부 때 그 그렇죠. 그래서 황교안이가 나중에 통진당 해산시키고 그랬으니까 박근혜 정부. 예, 때 박근혜 정부. 야. 예. 그럴 때 공안 전성 시대 때. 예.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뭐 불려가서 다 조사받고 그럴 때죠. 근데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 떳떳했거든요. 진짜 다행이시네요. 예, 굳거 버텼죠. 조금만 있었어도 분명히 엮어 갖고. 예, 그런데 나중에 촛불 전국이 벌어지고 나서 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사찰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전국에 31명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이 다 사찰한 게 드러나는데 그때 이를테면 박원순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분들이 다 있고 안희정 시장 네. 다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제일 많이 드러난 게 저였어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검찰에 또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예, 예. 그렇게 알게 모르게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언론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그 몇 가지 그 제가 이제 고소 안 하셨어요? 고소도 하고 그랬는데 정정 보도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 검찰이나 법원이 바라보는 건 언론은 이 정도의 의혹 제기와 할 수 있다. 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네. 다 해서 그러니까 법원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낙담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 이거는 분명히 너네들이 근거 있게 얘기하지 않으면 생사를 남는 거예요. 예,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네. 그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실 때 그때 생각하신 것 분명.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 돼서는 전 언론 개혁이 되려면 팩트가 아닌 것 같고 마음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예, 예. 뒤집어 놓는 것은 책임져야죠. 그만큼 분명히 책임을 지우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안 되면 앞으로도 언론이 얼마든지 이렇게 갖고서 우리를 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일지 그 아무도 그렇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 시장님 결국은 삼선 제안이 있기 때문에 손 시장은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예. 결국은 이런 좋은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국회에서 좀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국회가 반드시 벌어져야 될 특검 하나가 있다 그러면 몇 시까지 시간 되세요? 20분 정도 더. 아, 10분 정도. 네. 3시 20분에 나가시죠 그러면. 아까 네.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같은 맥락이라서. 그랬어요. 네. 네. 국회 특권이 지금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입법부 개혁도 시급하다라고 하는데 국회개혁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국회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일을 너무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를 우리가 다수를 그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줬으니까 지금부터 정말 일을 해야죠. 근데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국회에 대한 그 상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국회의원들이 윤리위가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국회의원도 똑같은 위치에서 그 자신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 윤리 같은 경우가 국회의원들만 이어지고 그것도 또 그 집단 의식들이 발동하면 하나도 지금까지 네, 뭐, 빠져나가죠. 예, 지금 이전 국회 몇 번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그로 인해서 처벌받은 국회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외부화시켜서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회 선거법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다 결정이 나도록 돼 있고 국회 선거구 문제라든지 이렇게 다 결정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될 국회의원들의 그 영역에 속한 것 중에 그들이 안에서 자기 문제인데 그들이 안에서 그 정해지지 못하거나 지체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저는 그때마다 그것을 국민의 것으로 다시 돌려서 외부에서 딱딱 잘라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도 그래야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가 좀 더 생산적이고 또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 통제 말고요, 시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소환제가 있어요. 예. 발의가 된 적도 있고요. 그럼요. 대통령도 탄핵을 받고. 그렇죠. 근데 국회만은 국회는 소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아직 국회의원은 아니시지만 예. 입법부를 통제할 국민적 장치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발하지 않는 요건을 갖추는 한에서. 예.
저도 어떻게 그 국민들이 주권에서 그 뽑혀진 선출직이 국회의원만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그동안 국회가 그야말로 마음대로 여러 가지를 전행을 하고 또 국민을 무시하는 일을 해도 거의 선출 수 없었던 게 그런 요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국회가 일단은 지금은 그런 걸 논의하기보다 일하는 걸 좀 지켜보고 밀어줄 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시면 당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이낙연, 예. 뭐 그다음에 김부겸 후보, 예. 박주민 후보 세 분 다 좋으신 분인데 예. 세 분의 장점을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이낙연 대표님은 제가 그분이 가장 힘들어 할 때, 정부가 힘들 때 남북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제가 참가해서 그때 예, 네. 그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데 아주 평창 예, 네. 그 촉매제 역할을 했어요. 그걸 늘 고마워하셔가지고 그걸 잊지 않고 저한테 그 늘 고맙다고 하시면서 총리 시절에 저하고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총리 공간에 초청해서 5천까지 내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섬세한 또 그리고 따뜻한 품성을 봤다 하는 거고요. 결국 내가 이낙연 총리 힘들 때 여자 수원 아이스하키 팀 만들어줘서 이낙연 총리가 나를 좋아할 것이다. 내가 이낙연한테는 좀 뭔가 해줄 게 있다. 예. 그거 한 번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자, 이제. 그 저 우리 김부겸. 예.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 후보님과는 어떤 그분이 행안부 장관이었고 그분도 행안부 장관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전국 자치단체장 대표니까 아주 자주 만나고 여러 가지 그렇죠. 현안을 협의했죠. 아 이분 그 사람 친화력이 대단해요. 오. 그래서 언제든지 만나면 포옹하고 또 마음을 깊이 나눠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본 그분은 그리고 험지에서 그렇게 도전하시는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에 박주민. 예, 박주민. 예, 그분을 제가 잘 모르시죠. 그 전에 그 몇 번 보긴 했어도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어디서 처음으로 그래도 통성명하고 제대로 얘기를 처음 했었냐면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를 예. 인양해서 올려놨을 때 이제 저 가족하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은 이제 세월호에 그 변호사였어요. 예, 예,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실 때라 만나서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당대표로 나오셔서 두 분으로 이낙연, 김부겸 후보 두 분으로 갔으면 참 썰렁하고 좀 그랬을 텐데 그래도 아연 활기를 뛰게 했고 또 변혁이 많은 그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또 그 기대를 갖게 하는 거라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시대에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좀 보니까 분위기가 인상이 참 좋다. 어떤 민주당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 예, 우선 그 지금 민주당이 꼭 해야 될 국민과의 약속에 해당되는 개혁을 바로 해야죠. 그것은 단기간에 꼭 기초를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전국에 2,450명이나 되는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그렇죠. 지방 풀뿌리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원팀을 만들어서 중앙당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걸로 야전사령관이 돼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게 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저로서는 절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정치인들이 실제 전투에서는 다 쓰는데 이분들이 제도적으로 모아낼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투력을 키우게 하기 위한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일을 맡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원 5명 다 되는 것보다 최고위원, 저 같은 야전사령관의 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하나가 들어가서 네. 민주당의 아연 활기를 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이전에 없었던 당원들도 앞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할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갖고 당이 좀 더 다양화되고 그리고 현장감을 갖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한편에서는 예. 기초단체장이 정당 들어가서 최고위원 하면 예. 야 수원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그거 간단하게
오히려 더 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사실은 제가 10년 시장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지금 중앙에 막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지방정부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현안이 거기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해결하는 것이 수원시 발전에서 더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모든 지자체의 그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네, 네. 오늘 아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날짜는 8월 27일이거든요. 예, 29일. 29일이죠. 예. 제가 보니까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한 번 나오고 하면 나중에 다 까먹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한 29일 전이나 한 번 더 모시도록 할게요. 제가 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우리 이 총수님 불러 좀 제가 네, 늘 한 번 더 나오셔갖고 좀 대화하는 게 선거 납득 좀 한 일주일 전에 나오시는 게 좀 편한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참 제가 또 다음 주에는 이원욱 의원님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한병도 의원님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인재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정말 민주당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장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보시면 모시고 갖고 얘기를 하면 정말 인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이게 아무리 저희가 편파 방송이라도 예, 어떤 분 네 분 또 물론 마음속에 네 분 여러분들이 정하신 분들도 그런데 1인당 두 표밖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 나중에 이제 이 지금 실방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재방송으로 보실 당원과 권리당원님들에게 예. 염태영은 이런 것이다. 한번 예.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 편파 방송 아주 그렇죠. 좋네요. 예. 저희는 노웅래 이런 사람들 안 모십니다. 예. 그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혁신을 전초기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전당대회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도 잘 모셔야 되지만 최고위원 중에 지금 코로나 이 와중에 검증된 지방정부의 대표 한 분은 꼭 중앙당의 지도부에 진출해서 중앙당을 더 건강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고 또 당원의 힘 이것이 실리도록 해서 2022년 정권 재창출에 그야말로 교두보도 만들고 또 실제적으로 큰 힘을 얻는 그 원팀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저에게 부여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